주요 건설사들이 건설 경기 침체로 닫아놨던 채용시장의 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과 GS건설, 동부건설, 경남기업, STX건설, 울트라건설 등이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노무사 경력사원 채용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7월 복수노조 허용을 앞둔 사전 대응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5월 12일에서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공직 채용 정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가에서 일하는 모든 종류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광인턴 100명을 채용해 2개월 과정으로 인턴십 과정을 진행합니다. 네, 체육 시간에 다양한 소식들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금요일 잡투데이 함께하실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잡킬린으로 통해서 일정별 채용 정보와 자격증 시험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채용 동향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성공 면접 보객이 오늘은 GS칼텍스의 내용 준비되어 있는데요. 면접 전략과 채용 정보 함께 살펴보시죠. 나의 대인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사범대에 재학 중인데 취업의 길로 나서야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취업 Q&A를 통해 이분들을 위한 생생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3월 말인데도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전국 각지에 눈이 내렸는데요. 정말 꽃샘추위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또 황사까지 겹치면서 여러분 정말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3월이 지나면서는 정말 봄처럼 맑고 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취업시장 안에 봄 같은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금요일 신문에 실린 취업과 직장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행에서 대박 상품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인생이 바뀔 만큼 보상해주겠다고 하자 석 달 만에 900건이 모이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인력이나 점포 등 규모에서 열세인 기업은행이 시장을 선도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획기적인 상품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 직원 모두로부터 상품 아이디어 제안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업은행 조 행장의 발표 이후 3개월이 흐른 현재 상품 아이디어 900여 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기업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이 나왔다며 조직 문화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인생이 바뀔 만큼의 보상을 약속한 만큼 파격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고 이 상품이 많이 팔려 은행 수익으로 연결되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롯데백화점에서 상품 기획자가 납품자의 재고를 떠넘기고 마치 다 팔린 것처럼 회사에 보고해 성과급 포함 연봉 1억 원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것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제조 유통업체나 보험사와는 다르다며 고객들에게 많이 팔리고 또 100억 원 이상 정도의 수익으로 연결돼야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오프, 즉 근로시간 면제 법조관들을 어긴 대기업이 처음으로 사법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이 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해 처벌받았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만도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에도 기존 21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 잠정 합의했다가 지난해 9월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5명의 유급 전임자와 16명의 무급 전임자를 두기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만도가 타임오프 대상자 5명